이번에는 네. 사주. 네. 사주 관상. 관상. 신점. 네, 뭐 타로 타로까지 타로? 그래야 되나? 그 중에서 제일 정확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, 선생님? 그냥 무당이니까 무당이면 신점이 정확하지. 아, 신점이 응? 정확하다. 잘 봐. 아무리 인간이 공부해도 실력률보다 못하지. 어? 신은 돌을 닦은 지가 수십 년, 수천 년이 됐을 텐데.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. 무당이 못 알아들어서 못 풀어주는 거지. 신점이 더 정확하지. 신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정확하고. 근데 인간이 돌을 들닦아서 그걸 더 몸만이 캐치는 거지. 제일 중요한 건 난 신점이 왕이지, 왕. 사주는 보진 않지만 관상 정도는 같이 보잖아요. 관상 보죠? 네. 어. 근데 관상은 그냥 근데 어째 보면 관상을 안 보고 보는 게 더 정확해. 그래서 전화 상담이든지 그건 아예 안 보이잖아. 목소리밖에 모르잖아. 신점이 뭐 과거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쨌든 미래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게 좋은 거지. 근데 사람들이 꼭 그래. 응? 자기 뭐예요?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. 인간이 어쨌든 다른 건 인간이 공부한 거잖아, 솔직한 얘기로. 근데 철학도 보면 철학으로 풀지만 않잖아. 그것도 풀면서 자기 영을 세워가면서 움직이는 건데. 그러니까 그런 걸로 풀고 뭐 목사도 되고 스님도 되는 거지. 근데 결국은 우리가 왕이야.